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일주일 만에 저희가 다시 모였습니다. 연아 신국님은 열심히 네. 원당에서 칼을 가셨나요? 네, 갈았어요. 믿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 네, 저도 열심히 이렇게 일주일을 잘 보냈습니다. 아니, 칼을 갈고 나와야지. 도끼까지 가신 거 아니야, 혹시? 쌍칼, 쌍칼? 네. 오늘? 작두를 갈고 나왔습니다. 작두를 갈고 나왔습니다. 너무 무섭다. 장군님 화강하시고 오늘 게스트는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눈을 마주치고 있습니다. 칼을 가셨다면서요? 네. 여기저기 많이 왔다 갔다 하실 것 같고요. 역마살도 많고 저는 막 바다도 보였고요. 소금도 보였고요. 소금? 네. 설마 영전? 소금 장사는 아니겠지? 아니죠. 오늘 또 용을 하강시키고 나타나신 우리 이쌤, 이유엽 도사님, 영감 떠보세요. 말하면은 내 느낌은 심장이 뜨거운 사람. 오. 되게 정열적인 사람. 이 사람은 한 몇 살이든 간에, 여자든 남자든 간에, 항상 뭐를 해도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야지만,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걸 느껴야지만, 어떤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깨닫고 느끼고 뜨거운 사람이네요. 상당히 저는 짝두를 갈고 나왔다 했는데 오늘 나오실 분은 분명히 정말 나라 장군의 어떤 호위 보필을 하고 계시는 어떤 그런 굉장히 원기가 충전하고 기가 많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아, 뭐, 다, 뭐, 시집 책을 따왔어. 오늘 왜 이래? 표현이 너무 멋있어. 진짜? 아, 드디어 종이 울렸습니다. 어? 이거 뭐야? 뭐야? 진이잖아, 진. 자, 절 주시네요. 자, 기운을 떠보십시오. 청 자켓. 일단 옷을 한번 싹 펼쳐봐요. 좀 이 짝. 우리도 구경하고. 크기 좀 보게. 아, 난 늦게 보려고. 아, 난 늦게 보려고. 경태야, 씨. 아니, 아니 냄새를 맡지. 냄새를 맡아. 아, 조상 실어보려고. 요. 오늘 동작 오나 보다. 혀 짧은 거 보니까. 어떻게 알았지? 이 사이즈 보면 저거 남자 거잖아. 이게 남자 거라고? 사이즈가 조금 커요. 어깨가 딱 벌어졌잖아. 아, 또 열받네. 또 뭐야? 또 열받네. 또 열받네. 또 뭐야? 또 왜 그러는 거야 또? 알지 이거? 어? 우리 게스트 남자 거 맞네. 어? 이거 내가 입고 그대로 그냥 집에 먹고 가? 가는 거야 그냥? 야 사이즈 맞네. 자 내가 말할게. 이 사람 한 마디만 더 할게. 이 사람 내가 딱 입어보니까 나처럼 몸매가 좋은 사람. 아이씨. 나 정도 얼굴은 되는 사람. 뭐 이 정도 보이지? 막 흘려? 자꾸 떨어지는데? 누구를 유혹하시려고 진짜. 아니 오늘 게스트가 네. 섹시한가 봐. 뭐가 자꾸 이렇게 뚝뚝 흘려? 안해 또. 내가 섹시한 걸 안해 또. 아니 우리도 좀 느껴보자고. 아니 애원하지 마. 아니 좀 애원을 해. 아니 우리 좀 느껴보자고. 같이 혼자만 느끼지 마시고. 내가 입어서 남자 거는 거 확인되니까 느껴보고 싶다. 애들 앞에서 아무거나 안해. 나도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 그거 알지. 아이고, 맨 처음에 입은 사람 거 말고는 다 편집이야. 아예 아니야. 얼굴이 아니, 왜 이렇게 빨개져? 나 그게 아니고 막 흥이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붉어졌어요. 왜 그러지? 어머 어떡해. 갱년기야 갱년기. 또 그걸 또 갱년기로 몰고 가는 거야? 진짜 빨개요? 빨리 이제 흔히 막 생겨. 냄새 맡아서 빨린 거야? 저 노련한 미소를 봐봐. 어떤 정사가 나올 분명히 어떤 가락과 어떤 춤 창부 대신을 느껴요. 창부 대신? 나는 왜 오토바이 그냥 한때 또 오토바이를 또 즐기셨던 분 아닌가? 나는 이 옷을 만지니까 이 사람이 젊었을 때 가장 아름다울 때를 기억하고 싶고 그때가 이 사람한테 꽃이 피는 시절일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나와. 비싼 거래. 아니 비싸 보여. 그러니까 옷도 좋아. 그래야 가장 화려할 때 닥칠해. 종은 난 꼭 주의할 때 왜 그 벨매는 꼭 내 얘기할 때만. 여러분
대리 올렸습니다. 여러분, 대리 올렸습니다. 오늘 이 비싼 이 옷의 주인공, 게스트. 향기를 느끼는 그 남자를. 오! 들어오세요! 무슨 냄새 났어요? 냄새 났어요? 아니 너 빨기는 참 잘 빨았는데 아니 빨지 말지 그러니까 느끼게 자 우리 전홍혁 씨 네. 대한민국에서 우리 전홍혁 선생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시청자를 위해서 한 말씀 반갑습니다 아, 항상 나오고 싶어 했던 저희 전정TV에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다섯 분 뵙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 아까 처음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요? 여기서 먼저 드라마 찍는 줄 알았어요. 아, 세트장이. 잘생겼고, 이쁘고, 아. 깜짝 놀라서, 내 컨셉 이거 아닌데? 그러면. 이쌤이 잘생겼구나. 다 예쁘고 잘생겼어요. 그 말 하실 때. 네. 왜 저를 안 보고 이쪽 보고 얘기하세요? 끝날 때까지 봐야 되니까. 끝날 때까지 봐야 되니까. 왜? 나 아까 얼굴 빨개졌었는데. 여기하고 여기만이에요? 아이고, 네? 어디서 경태를 부리고 있어? 아우 다섯 분이면 다 틀리시네요. 지금 보이니까 예.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오래오래 이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네. 아름다운 말이다. 아, 축하합니다. 네, 오래오래. 저도 너무 좋아요. 네. 전홍혁 선생님을 뵈면 네. 세월의 흔적이 없어요. 그러게요. 근데 어저께 이덕화 씨하고 같이 있었는데요. 둘이 이구동성으로 자고 한 살 차인데 한 살 차이네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아오야, 요즘 애들은 경로우대를 안 해준다. 그 나이가 언제부터 경로우대를 해줍니까? 난 그게 궁금해요. 그냥 애칭으로 하니까 계속, 나는 화가 나. 그렇겠구나. 그럼 평소에 저의 기억은, 네. 도라이. 그 그쵸, 영화에서 너는 그거 왜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미리 나 왜 이렇게 매 맞고 살지 그런 걱정을 했어요. 예, 네, 영화 찍을 때마다 고깃절이 되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만한 스턴트맨이 없어가지고 제가 했어요 그랬는데 그걸 잘못 알아들으시고 지가 다 했구나 잘하니까 그게 아니라 키가 저만한 네. 스턴트맨이 뭐 다 건강하시고 뭐 크시니까 누가 대역을 하면 저거 전영록 아니네. 그게 나오니까 제가 직접 하다가 많이 다쳤어요. 지금까지 그게 오더라고요. 후유증? 네. 후유증. 저는 사실 이 사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전부 다쳐 있어요, 지금. 아. 네. 그럼 엑스레이 찍으면 하얗게 줄이, 이렇게 예. 갔던 줄이 나오네요. 예. 예. 와, 그, 대박이다. 왜 굳이 청자켓을 갖고 왔죠? 지금도 청자켓을 입고 있으니까요. 아, 저 블루 좀 왜냐면 전용 선생님 네. 그러면 청이잖아, 청. 네. 네. 불멸의 청춘. 예. 네. 그러니까 저는 맥주와 청과 통기타는 영혼 불멸이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불티 아직도 어두운 말인가 봐 그거 생각하시는데 원래 포크 가수예요, 원래. 네. 그래서 요즘 다시 유튜브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아, 개인 채널 네. 있으세요? 그래서 도전을 했어요, 천곡에. 어떤 천곡에 도전했냐면 제가 이제 연세 나이를 4학년, 5학년, 6학년 이러는데 4학년, 5학년, 6학년 그다음에는 재수 1차십니다. 그분들의 문화가 자꾸 없어져요. 맞아요.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봐라. 맞아요. 우리는 언제 여기서 흥을 얻고 언제 한을 풀고 언제 저걸 하지? 언제 이걸 듣고? 없어요. 그래서 1900년대부터 1989년, 90년대 전까지의 그 우리 노래와 네. 팝을 갖다가 전부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작곡이나 작사 이런 거 참 정말 너무 노래 가사도 너무 좋고 한데 네. 어릴 적부터 이게 좀 약간 이렇게 문학적인 어떤 소질이 있었나요? 아니면 뭐 없었죠.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묘한 게
항상 감사드리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있었어요. 감사드리는 거죠, 뭐.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잠을 자거든요. 50년 넘게요. 왜냐면 새벽에 여기 있어야 뭔가 막 작품이 떠오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감이 떠서. 예. 우리 전효로 선생님은 수많은 곡도 작사, 작곡도 하셨지만 히트곡도 장난이 아닌 게 많잖아요. 너무 많죠.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음반을 냈는데 그거를 누가 초이스를 하더라고요. 노래가? 나를 잊지 말아요. 저는 저 군대 가니까 나를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노래를 넣고 알려지지도 않고 그냥 해놓고 군대가 있는데 제대하자마자 그 노래가 히트쳤어. 김혜 씨가? 많이 됐죠. 지금도 계속 이렇게 친분을 유지하시나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김혜 씨를 발단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뭐 윤신혜 씨, 정수라 씨, 또 인순이 씨 이렇게 곡 주다가 아 그렇구나 우리 여기 다섯 사람한테 맞추는 것도 좋지만 흐름을 위해서 만들자 그래갖고 첫 번째 만든 게 이지연 씨의 바람아 멈춰라. 아, 맞아요. 그 노래 엄청 났어요. 예. 사실은 사주는 여자 사주야. 굉장히 밝은 섬세함도 좋아하고 그래요. 섬세하고 정이 많아. 예. 아니면, 정 때문에 아니고, 정말 좀 어떨 때는 그래요, 제가. 굉장히 정이 많아. 정이 예. 많아서 이 노래소리, 노랫말, 가사도 참 그 소리를 들으면 여운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게 본인 속에서 나오는 감성이고 감정이야. 맞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사랑을 굉장히 많이 해본 사람처럼 곡을 썼잖아요. 남 친구들 그 사랑하는 간접, 거 보고 간접. 네, 간접. 아니, 마치 자, 본인이 사랑한 것처럼. 노래 조금만 좀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 정말 듣고 싶거든요. 너무 우리 제 노래도 제 노래지만 남을 줬던 노래 중에서도 나 그러니까요. 정말 나를 잊지 말아를 좋아해요. 그 아, 맞아 맞아. 특히 만약에 나를 잊지 말아 다시 하나 둘 셋 넷 나를 잊지 말아요 나를 잊지 말아요 죄송합니다. 아, 나, 어떻게 나 못 찾아서 어떡해.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아, 아니, MC 제가 할게요. 아니, 아니, 이거 편집이야 편집. 나를 잊지 말아요 죄송합니다. 나를 잊지 말아요 셋 둘 나를 잊지 말아요. 나 떨려서 안 돼. 한 번만 다시요. 나를 잊지 말아요. 그럼 제가 코러스 넣어드릴게요. 나를 잊지 말아요. 나를 잊지 말아요. 나 떠난 지금도. 나 떠난 지금도. 나를 잊지 말아요. 다시 돌아올 거야.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해가 다시 바뀌어도 나 이제 떠나면 언제 다시 오나. 자 지금도 정사들 보지 마시고 노래나 들읍시다. 정말 싫은데 해만 씨 미워. 점사는 언제 볼까? 점사는 잊지 말아요. 하지마 하지마. 다시 음색이 좋으세요 우리 선생님은. 오우. 나 이제 떠나면 언제 다시 오나. 안녕 정말 싫은데. 예예. 예. 아 좋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요. 죄송합니다. 나의 뜨거운 마음을 나의 뜨거운 마음을 불같은 나의 마음을 다시 태울 수 없을까. 헤어지기는 정말 싫어. 이제라도 살며시 나를 두고 간다면 yeah. 내 마음 너무나 아쉬워. 날마다 만나서 하는 말 모두가 그렇고 그런 얘기 하루 또 하루 지나면 마음이 너무 답답해.
돌아서 말없이 갈 때면 오빠, 오빠 마음이 해야지. 너무 아쉬워. 맞아, 역시. 여기서는 노래가 잘 돼요. 잘 되죠. 완전 공기 반 소리 반 되죠. 아주 그냥 잘 들어. 선생님 맞습니다. 네. 공기 반 소리 반씩 해야 맛있는 노래가 만들어져요. 연필로도 써야 되고 학도 접어야 되고 오늘 밤새 잊지도 말아야 되고. 아니 선생님, 네? 이렇게 목소리가 지금 연세에도 이렇게 감미롭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음을 갖고 계시는데 아니 왜 네이버 그곳에서는 이제 엄청난 이제 암투병이고 어디가 아프신 분처럼 나왔는데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편집이라 그러는 건데요. 편집을 당하니까 아, 암 환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홍렬 씨가 중학교 동창이에요. 그러니까 이홍렬 씨가 이제 아,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데 야, 너 아팠잖아. 어. 그럼 저 작가하고 좀 얘기해. 그래서 작가하고 얘기하는데 용종이 대장이 조금 컸었어요. 그래서 암으로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방송국에서 했어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차를 많이 마셨어요. 네. 그래서 차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갔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한마디로. 그래서 뭘로 극복했다는 거야? 이 장난으로 이제 용유책 했는데. 차 마셔갖고 좋대. 그걸 누가 믿어? 그때는 그 차 문화가 발달이 안 돼가지고. 그쵸. 편집당했어요. 원래는 그리고 그 정도로 뭐 캔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용종, 튜머. 와, 캔서요? 그러니까. 야, 죽는 줄 알았어요, 어? 아, 캔서가 암이라는 악성 종양을. 네. 바로 받았어요, 심지어. 지방에서고 외국이고, 그 아프잖아. 야, 쓰지 마. 어? 안 쓰시는 거예요, 저 아픈 사람으로 내놨고. 웬일이야. 그때 구설이나 이런 상처를 받으셨겠네. 상처를 받아서 저는 티도 안 내요. 네, 그래서. 극복. 이럴 수도 있구나. 네, 그냥 극복해버려요. 근데 전영록 선생님은. 네. 내가 의도하는 바가 그렇진 않는데 내가 어떤 구슬이나 입성을 타면 이런 조그만한 게 눈더미처럼 불어. 제가요? 그러면 감당도 못해서 그런데 내 의지로, 내 노래로, 내 글로 막 그게 그냥 어떻게 또 그렇게 다 녹아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네. 우리 전용록 선생님은 이제 연예인으로 따지면 금수저잖아요. 아니에요. 왜? 부모님. 너 흑수저인 줄 알았는데 진짜. 어 정말. 저희 되게 이 세들이 좀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선생님? 저는 이제 뭐 이덕화 씨하고 저하고 최민수 씨 있고 허준호 씨 있고 엄청 다 흑수저라고 생각해요. 어림 받았다고. 왜? 어머님하고 이제 아버님 계시잖아요. 그럼 어머님 그래요. 예, 노래를 해야지. 영화는 미쳤다고 하니? 아, 야. 아버지는 또? 노래는 왜 하니? 연기를 해야지. 전 어디 가서 서 있습니까? 아, 두 분이 분야가 다르니까. 백설이 씨하고. 어머, 저는 아, 버림받았구나. 인정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아버님한테, 어머님한테 20년이 넘으니까요. 이제 가수 같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망했다, 이 생은. 야. 어떻게 데뷔하시게 되셨어요? 떠밀려가지고 저희 어머니가요. 어머니께서 방송 KBS 거기에 어머니 뭐 방송 따라갔다가 저를 확 미시는 거예요. PD 앞으로. 예, 얘 노래 좀 시켜봐요.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선생님한테 밀어내고 얘 노래 엄마는 왜 그래? 네 할머니가 나한테 그래 가셨다. 네 할머니가 나한테 그래 가셨다. 아, 이게 대물림이 오는구나. 미국 얘 좀 시켜봐요. 없어요. 우선권이 없어요, 저. 길 가다가 저 돌 맞았어요. 너 왜 던지는 거야, 인마? 네 아버지가 어저께 사람 죽였어. 아, 영화야. 아, 영화에서. 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거 참 많았죠. 그래서 전부 흑수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
부친들이 전부 악역도 하시고 보니까. 그럼 아버님이 반대는 안 하셨어요? 연예인 반대하셨어요. 네, 이거 하는 거 싫다. 부모님이 유명하신 분의 자제분이니까 스스로 고생을 해서 성공했다고 생각을 안 하시고 이렇게 혜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변명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닙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겠어요? 가부장적. 그러니까 아버님 저 한 500m 전에서 들어오실 때 야 하고 소리 질러요. 호랭이 소리잖아요. 그럼 저희 딱 사남 일녀가 서 있어요. 저희 어머니까지 이제 여섯 사람이 딱 현관 옆에 있으면 아버님 딱 들어오시면 와 다녀오시. 그럼 무릎 꿇고 있어야 돼요. 원래 드라마 속, 영화 속에서 아버님의 모습이 실제로 집에서의 모습이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대본을 읽으셔야 되니까 조용히 해야 되고. 아. 입을 뒤집어 쓰고 저는 아, 연습을 해요. 그 어머니 와가지고 머리 팍 쳐요. 자, 빠져, 자. 네. 그러니까 저는 흙수저인 줄 알고 어렸을 적에 그랬어요. 혹시 주워왔냐고. 그러면은 우리 전용석 선생님은 부모님하고 앨범이 같이 나오거나 한 게 있을 거 같아요. 그 뒤로 했죠. 있어요. 아,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하면 또 그것도 부려운 거 같아갖고 아버님을 위해서 곡을 하나 써드렸고 그때가 막 황혼으로 가는 그래서 제목을 황혼으로 해가지고 네, 너 나 죽으라고 써줬냐? 아니 아닙니다. 근데 가사가 처음이 그날이 언제였나 날 오라 손짓하래가 뭐니 그냥 왈스로 좀 하시면 됩니다. 높은 부분은 후렴구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봐. 짠. 그날이 어제였던가 날 오라 손짓하니 그렇게 나가기라고 이제 후렴구 제가 하는데 나 눈물 나서 못하겠구나. 자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 멋있다. 공연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어머님하고 그때 또 저거 음반을 같이 해서 날이 어제였던가 지는 해 바라보. 아 물어보고 싶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네네. 하도 계속 말씀하셔갖고 죄송합니다. 일단 기다리다가 아 이게 하선일 때 이제 빨리 이제 조금 숨쉴 틈이 돼갖고 네 제가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부처님 누가 모셨습니까? 부처님이 집에 모신 게 보여요. 부처님이 집에 모신 게 보여요. 그죠? 저희 이모님이요. 그러니까 똑같은 선생님들하고 똑같으셨어요. 근데 그 계기가 어떻게 됐냐면 저는 노래하고 싶지도 않았고 곡 쓰고 싶지도 않았고 뭐 연예계에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를 갔는데 치던 그 싸구려 기타 하나가 울더래요. 막 기타 소리가 막 나더래요. 저희 이모님이 저 방 열어. 제 잠근 것 같지? 방 열어. 빨리 열었더니 기타가 나와 있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 이런 기기묘한 일이 있나? 어디 가서 뭔 얘기하죠? 우와 신기하다. 가족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거 시키지 않으면 나하고 같아지니까 네? 제가 그냥 어렸을 때 들었는데 저희 이모님하고 저희 어머니밖에 없으세요. 자매가 올라가시다가 그때 내림을 받으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받으셔야 되는데 어머니가 노래하고 계시니까 예. 아주 두 분이 막 무예가 보통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이모님이 대신 네. 그 길을? 예, 예, 이모님이. 그러면 네. 지금 다른 그 어떤 게스트보다 우리 전용석 선생님은 무당에 대한 호의적인 느낌과 그 신의 가물, 인의 가물, 네. 그 말은 이제 직감, 육감, 식스센스가 상당히 뛰어난데 이모님 이전에 윗대에도 저희 같은 오리지널 만신이 줄이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그럼요. 정확하게. 예. 어느 분이었어요? 이모님 빼고. 아, 빼면 뭐 저희 어머니시죠, 뭐. 빼면 뭐 저희 어머니시죠, 뭐. 네, 저희 어머니신데요.
저도 제일 많이 물려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모님이 저런 말씀을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신 거죠. 너 살다 보면 네가 느껴. 네가 보여. 그게 맞아. 그런 건 명언이다. 예, 저는 집에서 혼자 그 물류지인가요? 현관 다 닦아요. 깨끗하게 현관은. 깨끗하게. 화장실하고요. 꼭 제가 담당해서 깨끗하게. 그리고 냄새 집안이 좋아야 돼요. 저는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여기 냄새가 너무 좋아갖고 여기 너무 좋아요. 저는 혹시 지금 하신 말씀 듣다 보니까 그냥 그게 떠올랐네요. 우리 전영록 씨가 출가 고민을 심하게 했었다. 많이 했었죠. 너무 이거니까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네. 갖고 왔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려고 했었죠. 네. 다 던지고 싶었죠. 네. 아유 이거 어떻게... 다 덫이 없고 네. 그게 보여서 왜냐하면 우리 전영록 씨가 머리 다 깎은 게 보여요. 와 선생님을 네. 근접해서 겪으면서. 그 줄력이 만신의 줄력도 있지만 그 줄력이 2부 저 이제 옛날 황해도 평양 이쪽의 네. 고향이었던 내 조상의 줄이 보이시면서 우리 선생님도 만만치 않은 신기가 있지만 불리는 성수거나 네. 내가 신을 받아야 되는 레벨은 아니라고 보여요. 내가 신을 받아야 되는 레벨은 아니라고 보여요. 대신 만인의 꽃과 잎이 되니까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면서 인기, 사람들의 인기를 끌지만 늘 제 눈에는 우리 선생님의 가슴이 늘 고독함을 느끼니까 이렇게 인기를 드시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좋은 인맥과 평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 혼자라고 느끼실까? 혼자여야만 뭔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그거는 그 우리 전영록 선생님 사주에 네. 칠성의 고라는 거를 등에 업고 있어요. 다 갖췄다 해도 내 안에 이 고독한 그쵸, 칠성의 고 때문에 느껴지죠. 그죠 그죠. 칠성의 고가 있어. 이 칠성님을 네. 이모님한테 많이 들었어. 출연자가 칠성님을 한 칼에 알아들은 유일한 게스트입니다. 알아듣기가 그래. 이모. 이모, 엄마, 어디가 칠성님한테 빌려 가지? 다녀오세요. 좀 그래요.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말을 못하고 가신 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혼자 친척들에? 그러니까 집안에. 네. 그리고 이렇게 손뼉을 쳤다고 들어와요. 그리고 창보 광대 씨가 계세요. 예? 예? 창보 광대 신. 광대 씨. 뭐예요? 창부신도 계시고 네. 광대씨라고 이게 외줄타기가 보여요. 네, 예, 예, 예. 선생님 예, 예. 지금 우리 연하 신궁 선생님이 말씀하신 손뼉을 쳤다는 건 무불통신 스스로 말무는 신의 말을 입함을 열은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다 보지는 못하는데요. 가끔가다 누구의 말을 듣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록 씨가 그렇죠. 네. 영통이지. 그러니까 여기 연하신궁 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뭐 받은 것도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사람을 볼 줄 안다. 한두 마디라도. 맞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네. 자꾸 듣잖아요. 네. 와서 내가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러면 네가 다 듣잖아. 네가 다 듣잖아.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줘. 왜 모르는 척 그래. 왜 속에 자꾸. 그러니까 내가 자꾸 말을 안 하고 있잖아. 아이고. 아유 왜 울지. 안 듣길라 그랬는데 여기서. 근데 그게 애기 목소리예요, 할머니 목소리예요, 할아버지 목소리예요. 여러 가지가 다 나오더라고요 저는. 만성부터 해가지고, 네. 아한테는 담당 나가라고 막 뒤집어놔요 저는. 그러니까 얘는 이거 뭐 벼룩 하나 잡으려고 집도 태울 놈이네 그래요. 그다음 막 건들지 말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아니면 계속 감사해 저는. 근데 정말 보기보다 또 아주 저염이시면서 근데 간이 뭘 저질러 놓으면은. 아주 태산같이 저질러버려. 예. 앞뒤 안 가려요,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아유, 이분은 나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나라는 존재는 내려놓고 내 식구들, 내 피부친, 내 가족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고, 그냥 가족들이 내가 무엇을 하나 해갖고 잘 해줬을 때 그들이 좋으면 그 내가 행복한 거를 느끼고 사는 사람.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한 번도 풀어주시거나 어떤 무속 의식 그 해보신 적은 없어요? 아, 예전에 많이 했죠. 네. 정말 많이 했죠. 지금 저는. 지금. 아, 지금은 요즘. 안 하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냥 느끼고 대화만 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용 아니다 싶으면 내가 내 가족을 보아야 되니까 집에서 혼자 이렇게 해주고. 그럼 묘하잖아요. 그 가까운 사람들한테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비린 냄새 나면 환기 좀 시켜라. 그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게. 그래서 야. 매운 냄새 나는 뭐 이래요 내가. 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닌데 아직 돌아버리겠어요 난 지금. 그렇게 이제 같이 아 동료들하고 이렇게 후배들한테 얘기해 주면 편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힐러의 역할이구나. 네. 본의 아니게 공수처럼 툭툭 아는 소리. 이해 못해요. 정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남들 봤을 때는. 예. 네. 그아 오늘은 얘기가 다 되는구나. 저 휴가 나와가지고 집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 위 옆에 뒤에 조그마한 냉장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모르게 이렇게 쳐다보는데 만신이 앉아 있는 거예요. 딱 붙여들고 방을 들고 이거 오 옆으로 팍 고대로 점프하고 내 뒤로 탁 앉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어쳤어요. 막 소리 들렸더니 이제 아버님이 와가지고 깨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모님이 그러시더라고. 너 도우려고 거기 있는 거야. 그러시는데 말씀하셨는데, 어, 몇 번 제가 군대에서도 죽을 겁을 넘었는데, 신기하게 무슨 영화 찍듯이 살아나고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그 모습이 생시에, 네. D가 아니라 내 앞으로 와 앉아 있었다면, 네. 전영록 씨가 원치 않든 원하든, 네. 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거든요. 뒤에 왔었기 때문에, 뒤로 와서 앉았기 때문에 후불, 쉽게 말하면 뒤에 숨어 계시는 이런 계신밖에 안 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신을 받아 모으시는 사주가 안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원래 그런 신의 기운은 예체능, 재주 맞아요. 이런 그쵸? 예술적으로 품위가 가장 깨끗해요. 맞습니다. 우리 전영록 씨도 마찬가지인데 이 말 또 드리고 싶네요. 꼭 해주세요. 결혼 잘하셨습니다. 우리 전영록 씨한테 꼭 필요한 또 전영록 씨가 원했던 예. 그분이 맞습니다. 현모양처세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의 현모양처라는 거죠? 왜? 옛날 시대는 남편한테 고개 숙이는 이런 모습인데 지금 시대의 현모양처는 남편한테 고개만 숙인 게 아니라 남편을 끌어줄 줄 알고 땡겨줄 줄 알고 당신 원하면 해 하고 밀어주면서 저런 스테이지 할 말을 하고 우리 선생님 말씀 적어야 되네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 방송이 딱 우리 막 한 이 막 질릴 땐 질르고 맞아요. 아 진짜 근데 이제 정말 그때 참 힘들어할 적에 네. 내가 정말 머리를 깎아버릴까 어디로 산으로 가버릴까 막 그럴 점에 네. 정말 이 가정에 이 자손을 위해서 네. 누구를 정말 귀인을 넣어서 살려줄까 할 적에 그 부인이 갔어요. 그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조상에서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조상에서 워낙 구대천문의 양쪽 집안에 다 대신줄이 있으니까 사모님도 있고 우리 전 선생님도 있기 때문에 조상에서 연을 이어줘서 까딱하면은 내가 역마살에 떠돌아야 되는 사주야. 그러고 싶어 했다니까요, 진짜로. 근데 이 조상에서 이은 귀인의 인연자에서 이렇게 산중 호랑이를 딱 잡아다가 넣고 대신 자유를 줬잖아. 그쵸, 다 받아줬잖아.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 다 받아줬잖아. 쉽지 않거든요. 이러니까 사실. 대단한 거지. 진짜 재밌으신가 봐요. 저요? 네. 되게 맞아요, 저는 이런 게. 어디 가서 이런 못하고. 얘기를 하시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잖아 일반인은. 내가 정신 나갔네 이래요. 네가 정신 나갔다나 이래요. 처음 힐링 받아봅니다 제가 태어나서. 선생님. 네.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우와. 썰전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많이요? 썰전은 말 그대로 전쟁 난리통입니다. 자 궁금하신 거
내가 여기 만신 다섯 명한테 꼭 이 답을 듣고 싶은 질문을 하셔야 다섯 명의 의견이 봇물 터지듯이 터집니다. 그 회사를 찾아가지고 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거 노하우 이런 걸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교육적인 음악 교육적인 그런 걸 해야 될 거죠. 연아 신공쌤. 네. 말문 터지시기 전에 그대가 말문을 트시오.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은요. 네. 그 프로그램 하시면서 제작하시면서 네. 좀 크게 해 주세요. 제작하시면서 네. 케어하면서 케어하면서 네. 그것도 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내후년쯤 네. 응? 학교는 그때쯤으로 보여요. 조금 더 있다가 그 얘기를 좀 들어와 있어요. 응. 네. 조금 지나서 그거는 조금 느슨하게 해야 돼요. 네. 네. 그거는 좀 천천히 예, 예. 그거는 좀 그 뒤로 보여요. 두 가지 다 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선명하게 교육사업부가 보였고 네. 두 번째는 엔터테인먼트 같은 제작사도 보였고 두 개를 겸비하는데 굳이 서류상에 선생님 이름으로 꼭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과 투자자의 이름이 있고 나는 명예 교수처럼 그 영광, 관운, 벼슬의 운과 같이 들어오시고 72에는 어마어마한 명예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임명장 같은 표창장 같은 것이 확고부동하게 선생님한테 딱 이름이 박히는 운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빛나는 신의 가물을 지금처럼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고독함을 아이들을 키우면서 티칭하시면서 풀으세요. 네. 우리 같은 무당팔자 아니니까. 아, 저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네. 내가 앞장서서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뭔가가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으면 네. 누군가가 예. 그동안에 알고 지내던 형 아우가 많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예, 예. 그런가 하면은 본인의 어떤 마음적인 거나 이렇게 조상운으로 들어가면 네 시간도 많이 가져라. 우리 새끼 보는 것도 내가 참 많은 시간 가지고 싶다. 네. 너무 옛날처럼 그렇게 바쁘고 싶진 않대요. 예. 그래서 나는 정말 밑에 있는 내 부하들이나 이렇게 수장처럼 거느려서 나는 명예를 즐기고 정말 성장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네. 정말 필요적시할 때만 내가 움직이는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네요. 맞습니다. 지금 세 분이 말하는 건 지금까지는 어떤 제작사라든지 네. 음악 교육 사업을 크게 확장하고 벌려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 예. 말씀하세요. 저는요 제 개인적 욕심은 욕심은 또 저 포즈 나온다 또 이러세요. 나 말 떨렸어. 또 떨렸어. 응, 또 떨렸어, 말이. 네. 이렇게 심장이 떨려서 오늘 뭐가 되겠냐고, 내가 지금. 그쵸? 저는 제 욕심에는 정말, 제 욕심이야, 이거는. 제 욕심에는 힘들고 피곤한 일 안 하시고 그냥 뮤지션을 했으면 좋겠어. 영화는 오빠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욕심인 거야, 그쵸? 근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네. 네. 귀인이 나타나고 투자자가 네. 나타나니까 안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거든. 네. 근데 저는 그냥 영원한 오빠로 그냥 건강 챙기면서 그냥 음악이나 들려주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 피곤하시잖아요 그거 하면. 제가 봤을 땐 그럼 지금 네 분이 거의 뭐 그런 사심이야. 건데 사심이야 사심이 있고 사심이야 이거 아니 내 욕심이라고 했잖아 내 욕심 내가 네 분이 거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결국에는. 저는 우리 전영록 씨가 네. 어떤 제작사를 차린다든지 어떤 크게 막 사업화시켜서 음악 교육을 사업화시켜서 가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본인은 저는 없어요. 내 꿈에 펼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네. 내가 항상 한살 두 살 나이 드셔도 아이돌 같은 음악인의 모습이 그렇죠.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항상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아이들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죠. 네. 그래서 한 명 한 명이라도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후진 양성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네. 그게 더 맞다. 네. 그게 전영록답다. 맞아요. 5대 0이라? 아니 원래 또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사주잖아 또. 어? 욕심을 부리면 안 되잖아요. 돈의 욕심은. 원래 사주 그렇게 부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본인도 안 부리시지만 원래도 부릴 수도 없잖아.
그잖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말 들어. 나는 욕심이 있어. 하는데. 그치, 욕심은 있어. 근데 부리질 않은 거지. 이제는 욕심이 생겨. 왜 욕심이 생기냐? 내가 정말로 안쓰럽고 어린 애들을 거두기 위해서 내가 그만한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경영을 내가 직접 하진 않아도 명예, 그렇죠, 당연하지. 명예 교수, 명예지, 왜 분명 임명장 라이센스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에서 기타 등등의 경제활동이 부과되면서 그 돈은 다시 아이들의 꿈을 이루는 그렇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곳에 쓰여지신다. 또 그렇게 또 사셔야 되고. 명확하게 내, 말을 안 해서? 뭔 소리 하는 거야? 내 점을 갖다 당신 마음대로 판단을 해. 뭔 소리 하는 거야? 내 점을 갖다 당신 마음대로 판단을 해. 나는 어떤 교육 사업이라든지 어떤 제작사를 차린다고 하질 않았어. 둘 싸워, 싸워. 오히려 거꾸로 얘기했다는 얘기지. 나는 개인적으로 제작사 이런 거 사업,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4대 1이라는 거예요. 내가 5대 0이 되는 게 아니야. 나를 끌어주지 말라는 얘기야, 그 안에. 나는 우리 전영욱 씨가 우리 눈꽃 선생님 말한 것처럼 어떤 후진 양성 이런 거 좋은 뜻은 항상 있어요, 이분은. 대신에 가장 큰 게 있어요. 저분이 은근히 귀가 얇아요. 그리고 사람 믿어도 소용없다라는 건 알지만 나는 자꾸 사람이 믿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분이기 때문에 또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화 되고 금전이 왔다 갔다는 내 말 들어봐요. 거기서 그냥 따로 그냥 조용히 가고 싶어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나는 저분은 제작사 어떤 회사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후지 양성을 갖다가 사업화는 안 시킨다. 아니 결정. 사업은 아니더라도 아니 사업은 당신이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네. 자꾸 내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제작사를 하라는 걸로 하냐고. 나는 그게 아니라 경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작을 직접 안 하셔도 이렇게 그치. 명예가 들어오고 이 와이프가 반대하실 거예요. 네. 네, 와이프 그러니까. 반대합니다. 못합니다. 오. 앞에 네. 그 천 있죠? 네. 천봉투 네. 한번 풀어보시고 읽어보세요. 왜 이우혁 쌤은 꼭 이거 배달 올 때 목소리 톤이 굉장히 자상해. 이럴 때마다 디스하더라? 내가 안 뽑히니까. 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선생님? 최고의 만신을 선택하세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티칭하시면서 프로세요. 수장처럼 거느려서 나는 명예를 즐기고 정말 필요적시 할 때만 내가 움직이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귀인이 나타나고 투자자가 네. 나타나니까 내 후년쯤 네. 응? 학교는 그때쯤으로 보여요. 조금 더 있다가 음악 교육을 사업화시켜서 가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만신을 선택하세요. 여러분들 이것처럼 어려운 게 있나요? 없죠. 어렵습니다. 이거는 없습니다. 이거 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가족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정말 한 분 한 분 이렇게 봬도 너무 좋아. 그윽하고 너무 좋아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섯 분이 다 최고의 만신이십니다. 선물 주세요. 그럼. 선물을 다섯 개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 누가 어렵습니까 그게? 네. 언제 찍은 사진인 거예요? 27. 아, 이거요? 네. 아, 저 45살 때. 어머, 20대 같아요. 그러니까. 27 꼭 넣은 거예요. 오, 너무 좋다. 때문에, 네, 여기다가 드리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제일 연배가 위신 우리 선생님이 어디 계세요? 네,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받아야 되는 거 아시죠? 아니에요. 나 눈물 날라 그래. 어떡해. 너무 네, 좋다. 제 거 좀 줘보세요. 네. 전다 후정함. 이거. 우리 이유엽 선생님. 말랐나요? 말랐나요? 다 말랐어요. 네. 오늘 이렇게 네. 다섯 명의 만신과 네. 긴 시간의 대화 속에서 선생님이 행복하셨습니까? 저는 저희가 주유소 가서 이걸 채우게 되면 만땅 그러잖아요. 행복 만땅입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힐링하고 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물 너무 감사드려요. 네, 진짜.